자, 바로 이어서 가죠. 미스터리 오브 포춘 이어서 갑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요즘 모바일 게임 재밌는 거 많네. 이거는 약간 형식 다르죠. 요즘 타워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내가 재밌다고 그러는데 이건 타워 게임도 아니고 그냥 재밌네요. 마음에 듭니다. 자, 1-4를 깨겠습니다. 졌으니까. 패배자는 패배자니까 물러나고 내 살을 해야지. 이 게임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여러 병사들이 있는데 병사들을 레벨업을 쉽게 시킬 수가 있고요. 화폐가 이제 게임 화폐가 아닌 골드만 있습니다. 그 골드를 이제 골드로 모든 게 행해지고 아이템을 맞추거나 레벨업을 하고 다른 클래스로 변경을 한 다음에 스킬을 배워서 다른 직업의 스킬을 쓸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채롭게 할 수가 있죠. 재밌는 게임이고 유료 게임이지만 여러분들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도 할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한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애틀을 다못 써서 자꾸 법사가 전위로 가는 바람에 막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애틀르가 애틀르나 모아야 돼 쟤는. 소스로가 필요할 것 같아. 소스로가 법딜로 애틀을 막 손맞으면서 싸워줘야 돼내 생각에는. 나 월드맵으로 간 다음에 이번에 고용을 합시다.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힐러가? 아, 이런 포메이션 가서 레벨업 하고 오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3만 올리면은 나이트 될수 있거든요? 강해졌어, 지금. 강해지고 있어. 엄청난 속도로. 이번에 이겨줘. 나이트가 되기 전에 이겨줘. 강하죠? 무기도 끼고 있기 때문에. 셀프 힐링에 힐링 받고 순식간에 체력 업. 의외로 에테르가 안 쌓이는데 이번에? 아좀 진행이 덜 돼서 그렇구나 데미지 때문에. 안돼 법사 가면 안돼 제발. 자중해야 돼. 근데 힐러 진짜 에테르 잘 채워준다. 만약에 소서로 에테르 목이 있어도 안 쓰는 게 낫겠어. 그냥 쟤 하나로 다 쓰고. 아, 야, 왜 걔가 죽냐, 일라이가. 이거 밀겠는데? 잘하면은? 이거 자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버텨주거든요? 두번 정도는 버티겠지. 셀프힐링 있죠? 아, 이거 안 될라나? 한 번만 더 하면 돼, 셀프힐링. 데스! 아, 야, 뭐야, 아. 졸라 많아. 에이, 너무하잖아, 이거는. 그렇지. 일단 많이 깼어요. 뭐야? 오, 좋아. 얘는 그냥 힐러는 어차피 금액도 안 되고 3개 업하고 나이트 생겼죠? 나이트 드디어 쓸수 있네요. 52, 31. 이거냐? 클래스 변경? 한 번에 못 가나 봐. 다 돌려봐야 되나 봐. 반격 태세. 이걸로 변경하자. 뭔지 모르겠어. 약간 뭐 좋은 느낌은 없는데 이걸로 합시다. 아, 검못 쓰냐? 아, 데미지가 창 써야 되나 봐. 쟤는 딱 봐도 창이구나. 너도 못 쓰네. 그럼 힐러 주자. 아니, 이거는 원거리 데미지 뭐 업해야겠다. 너 직업을 좀 보고 뭐 궁수에 상위 티어가 있는 거야 확실하게? 스나이퍼가 있네. 아처 30에 스카우트 20이네. 아처 30 찍어야 되네 그럼 일단. 아처 30 40이네. 그러면은 변경을 해서 20을 주고 조금 그런 걸. 스카우터를 더 찍은 다음에 스나이퍼로 바꾸겠습니다. 약간 뭔가 DPS 더 낮을 것 같은데 이름이? DPS가 더 낮을 것 같은 이름인데 어떻게 되겠지? 나이트 멋있죠. 망토 있죠. 역시 망토가 역시 전사는 망토지. 근데 약간 중거리인 거 보니까 여기 창이야. 크레스 체인지를 해서 그런 체력이 200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힐도 더 많이 드는 것 같죠? 느낌상?
원래 10% 이상 됐던가? 거의 뭐 20% 가까이 차는 것 같은데? 되게 안정적이야. 방어력도 높아 보여. 방패도 있고. 이번 기 끝나면 아마 메인으로 나갔을 때 사령관 레벨이 올라가서 더 높은 더 양질의 이제 포지션을 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걸? 야 그냥 비비는데? 일라이 맞지도 않아. 야 더스틴 너무 튼튼해. 마음에 들어. 전이가 튼튼해야지 게임은 기분이가 이게 좋거든요. 3만원. 야 고급 뚝배기 이거 못쓰겠다. 자 메인으로 갑시다. 40 올랐구요. 24까지 6개 에트리앙 900까지 일단은 일단은 나는 고용해야 돼. 이거 다음 맵으로 가죠. 노르맨으로 가니까 소문 들어봅시다. 됐어. 맥으로 얘기밖에 없네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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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래 들어와. 힐러 제이든 이거는 힐러를 좀 업해야겠죠? 얘도 필요하긴 한데 얘 먼저 하자. 얼마 안 남았잖아? 갑자기 총으로 변했어. 다섯 개까지 모을 수가 있다. 적 하나를 바로 즉사시키는. 오. 71. 제든 이리 와. 소소로. 그렇지. 자네는 소소로가 돼주면 되네. 이거 선행 직업이 뭐였던 거야? 그래서 잠깐만요. 아, 볼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니, 다른 직업으로 보면 되지. 어딨어, 소설어? 힐러 13이야? 아, 괜히 20일까지 찍었네. 됐어. 뭐 어때, 그 정도는. 난 20은 찍어야 되는 줄 알았어. 모든 유닛. 야, 아주 전륜하죠? 쇼파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 지팡이를 줘서 데미지를 업하겠습니다. 86. 이 이미지 귀엽네. 꼴망꼴망하게 생겼어 캐릭터들이. 일단 후열 데미지가 늘었죠? 근데 이제 파이어볼도 못 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스틴은 믿고 가야지. 에이 파티 멤버 좀 봐요. 엄청 많아졌죠? 6명 됐습니다. 4명에서 짜잘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웨이브가 10까지 있죠? 잘 만들었다. 재밌다 이거. 잘 짜놨어. 이거 되게 빨라서 좋아. 두 배속 되는 거 좋아. 아 힐러 또 나댄다. 아 일라이 진짜 눈치 없이 말이야 또 겨 들어갔어? 힐러 한 명은 내 생각에 필수인 것 같아. 힐러가 없으면은 에테르가 부족하네. 힐러가 있으면 넘쳐나고. 아마 이제 법사가 에테르 쓰기 시작하면 금방 달 것 같긴 한데 후에 궁수가 필요할까? 오 지팡이 좋은 거 나왔네요. 좋은 건데 못 써. 레벨업이나 해. 오 예스. 힐링 쓸까? 아니야 일단은 일단 데미지 먼저 넣어. 파이어볼도 넣고 그다음 라이트닝 볼트 넣고 라이트닝 볼트를 위에다 하는 게 낫겠지? 라이트닝 볼트를 위에다 하고 파이어 볼트를 밑에다 해. 너 평타 치지 마. 아니 아니 힐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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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하고 그다음 평타해. 일반 공격. 그리고 라이트닝 볼트를 그냥 써라. 그냥 쓰고 이 파이어 볼트를 내가 아까 사놓은 게 있죠. 체력이 가장 많은 적. 체력이 가장 많은 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산돼서 오히려 안 좋을라나? 일단 해. 뭐 어때?
자, 다음 스테이지 아마 금방금방 깰 것 같은데? 이 6명 포지션 되게 좋은데 지금? 야 뭔가 엄청 녹아. 법사 딜 장난 없어. 장난 없어. 역시 법사님이 계셔야 돼. 엄청나잖아? 법사님 몰빵이다. 더스틴이 힐하면서 잘 버티니까 법사님한테 믿깁니다. 아, 믿깁니다? 맡깁니다. 브레드는 죽어도 돼. 필요 없어. 힐링에 힐링이 둘이거든요. 사실 자일도 쓰지만 얘네가 야, 이래도 에테르가 썩어난단 말이야? 요것이 어찌된 일인가? 야 몇 주냐? 39 좋아. 다음이지. 포메이션 갔다 다음 가자. 너 뭐 배울 수 있냐 이제? 프리즘 볼트 파이어 월. 어. 또 손 많이 간다? 프리즘 볼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야? 야 52 이거 쓰면은 이제 얼릴 수도 있대. 좋네요. 저게 진짜 좋은 것 같다. 이제부터 소소로다. 50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여태까지 10 들어갔는데 완료. 세 자리 남았는데 뭐 올려줘야 될지 모르겠어. 쓴 거냐? 난 안 보이는데? 힐링 파이어볼. 야 프로즌 해야지. 그렇지. 야 프로즌 하니까 그게 있나 본데 약간 압력이. 15웨이브까지 있는데 아마 문제없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이가 튼튼한 것도 있지만 전이가 죽어도 딜로 좀 밀 것 같아요. 선딜레이만 보충해주면 된다. 에테르도 풀이고. 야 근데 힐러가 좀 너무 나댄다. 진짜 너무 나대는데 힐러? 야 근데 에테르 소비량이 엄청나네 확실하게. 거의 이제 200 가까이 쓸 때가 있네요. 프로즌이 들어가면서 제육수도 업해서 스킬 넣어줘야 돼. 야 위험하다. 브레드 한 웨이브만 버텨줘. 잘했어. 그 정도면 잘했어. 아 이거 지겠는데? 야 못 깼네? 끌고 가는 것도 있어. 이거는 브레드 잘못이야. 브레드가 2웨이브 버텼으면 이겼어. 야, 얘 나왔다. 나이트 전용 나왔다. 나이트 전용은 방패도 같이 나오는군요. 하긴 방패가 있으니까. 체력 2000. 나이트 레벨 이렇게 올라가? 너 클래스 병력 있냐? 보자 한번. 나이트가 어느 거지? 저게 나이트구나. 아 맞네 직업. 힐러 50 찍으면 알케미스트 되는군요. 됐어. 저런 것까진 필요 없을 것 같아. 소소로 85 되면은 네크로맨서 돼. 야 소소로였구나. 내가 원하는 거 하려면은 나이트메어 힐러 알케미스트 하면 클레릭 때 멀티 힐링 치료 마법 프레젝터 부활 마법이 있어? 야 이거 알케미스트 해야 되네 그러면은. 템플라이트 클레릭 나이트에 연동된 녀석은 없는데? 나이트 연동은 여기 있다. 야 이건 좀 심했다. 로얄 가든은 이건 너무 만렙 콘텐츠인데? 이게 전사 최강이고 이게 법사 최강인 것 같죠? 자 더스틴이 달성할 것 같다. 골을 보니까 나이트 150 찍어야 되나? 150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면은. 물론 얘로 지금 달리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법사 먼저 갑니다. 네크로맨서 먼저 가야죠. 그래도 남는 돈으로 크레체인지 한번 할까? 보자. 진짜 별 필요 없긴 한데
내 생각에 쟤는 그만해야 돼. 이거 그만하고 브레든 그만하고 힐러 고용해서 8레벨 찍은 다음에 그냥 다른 거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레벨 배분 잘 짜서 힐러 8레벨이면은 깔끔하게 들어가니까 굳이 솔더 34를 안고 갈 필요가 있겠구나. 아처가 필요하니까. 근데 아처를 올릴 필요가 없지. 힐러를 데려오면 그냥 걔는 태생 힐러인데. 오케이 다시 가성비 좋게 가자. 어차피 나무 도는 것도 아니고 깨는 거 자체가 시간이니까. 재밌는 걸? 오늘 이것만 하겠는데? 오늘 이것만 4편 하겠는데 진짜? 재밌어. 엄청 재밌어. 뭐야 끌려갔어? 끌려가도 버틴다. 역시 나이트. 야 진짜 잘 버틴다 쟤. 너무 잘 끌려가는 거 아니야? 전에는 한 번 끌려가는데 후위에 있던 애. 어야 어야 브레드 브레드 브레드. 망했다. 다행히 궁서 끌려가서 한 웨이브 더 갔다. 자, 안 끌려갔으면 의미 없었다. 강화샷 별 필요 없겠어. 데미지 너무 나죠. 후이 둘이 쓸모가 없다. 전맵을 돌아야겠죠 아무래도. 금액 같은 거 상정을 하면은. 일단은 나중에 리뷰 올리겠습니다. 아이템 있니? 됐어. 그냥 업해서 그냥 깨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이거 몇 번 돌아도 금방 올라가니까 약한 애 올려도 되거든요 그냥 아싸리. 약간 이제 노가다네. 그냥 키워놓고 노가리 까는 게 낫겠어. 마침 잘 됐어. 요즘 공성전 들어가고 해서 마블이 마블 지금 안 되거든요 노가리가. 잘 됐어. 여기 노가리 까면 되겠네. 나 디자인 마음에 들어. 듀쿠몬 아니야 듀쿠몬. 아이트르가 잘 안 찾아. 아 저거 다 쓴 다음에 스킬 쓰는 거 아닌데? 여건이 쿨타임이 있나봐? 로빈이 지금 대장 같네요? 저렇게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다시 해. 브레드 자리에 누군가 들어가야 돼. 애초에 브레드 넣은 상태 넣어도 되겠구나? 브레드가 너무 약해서. 힐러 둘에 자일까지 있는데 너무 위태위태한 거 아니야? 네크로맨서보다 일단은 전위에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다. 끌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서브 탱커가 필요할 것 같네요. 쭉쭉 올라간다 레벨. 꼭 내가 필요한 거 없더라고. 다시 들어가 보자. 2-3 가보자. 있다. 오브리 데이비드. 데이비드 할래. 데이비드가 뭔가 어울려.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 데이비드 정말 좋은 이름이지. 하나 더 고용할까? 아, 안 된다. 금액이 안 되는구나. 3이면 딱이죠? 일단은 자 보자. 클래스 변경. 저 황금이죠? 힐러 45 찍어야 돼? 힐러 8이라 그런 거 누구냐? 나죠? 하지 뭐 찍어. 찍으면 되지 뭐. 안 찍을 거 있나? 일단은 힐링은 씁시다. 아군 중 아무나에게 힐링은 쓰고요. 일반 공격합니다.
이 정도 레벨이면 어느 정도 딜 탱 역할 하겠지. 이거 한 명 늘었기 때문에 힐도 하나 더 생겼고 단순하게 또 되지 않을까? 아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 그리고 저 지금 서브힐러나 브래든이 끌려가면은 오히려 이제 더스턴이 체력을 더 온전히 할 수 있죠. 힐러 한 명 더 있는 게 나름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좋다. 평타 나중에 이제 만약 에트르가 부족해진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뭐 힐러에다가 에트르 무기 넣어도 되긴 하지만 평타를 안 치고 그냥 에트르 무기 넣으면 되죠. 그럼 소설어에다가 그래도 이제 뭐 평타만 친 전사를 하나 넣어도 될 것 같아. 평타 자체가 세니까. 전사는 그냥 세네. 마음에 든다. 이거 깬 것 같죠? 안정성이 격이 달라졌어. 단 한 놈에 의해서. 강해 멋져. 7인 파티 멋져. 오 새로운 거 나왔다. 그냥 더 좋죠? 뭐 볼 것도 없네. 그냥 좋네. 야, 이름 뭐야? 데이비드. 내 생각에 데이비드가 내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데이비드 41. 4만 더 찍으면은 솔저 갑니다. 솔저 워리어하고 나이트 하면은 이제 되죠? 다음 되겠어. 너무 안정적이야 지금 강해. 마음에 들어. 이거 오늘 다 깨고 마무리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왠지 느낌이 쎄한데? 로얄 가도 볼 수 있을까? 이거는 한 며칠 하면은 한 10편이나 20편 정도에서 다 볼 것 같네요. 10편에서 20편은 너무 범위가 크긴 하지만 야 큐어 없냐? 뭐 상태 이상 못 풀어? 독 걸리니까 조금 그런데? 육안상으로? 밀쳐내기 맞고 날아가니까 여기까지 날아가서 죽네 시체가. 아마 밀쳐내기로 날아간 상태에서 투사체가 들어가면 데미지가 들어갔나 보지? 이렇게 보니까 활 진짜 느리다. 때리는 것보다 느려. 날아가는 게 그러니까 화살이랄 게 아니구나. 쇠내지? 더스틴 죽었고요. 근데 2웨이브 정도 버티겠지. 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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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이 박살났어. 제발 상위 마법 박아. 프리즌 볼트까지 박았는데 아 이거 아 궁수 너무 약해. 전이 밀리면 확 밀려. 전이가 딜까지 다 넣고 있어. 와 이게 뭐냐. 홀리나이트 전용 머리 받침까지 있네. 야 너가 입어야겠다. 너가 아 이거 안되냐? 59야? 하나, 둘, 셋, 넷 됐고 좋소 차지 어택 일반 공격 좋습니다. 너가 더 세지? 별로 차이도 안 나네. 레벨 차이는 훨씬 났는데. 캬... 가자. 기대하는 게 많아. 분명 대장 먹을 거야 저 녀석이. 아 나 이제 나가면은 부대에서 올려주겠는데 뭐 그다지 필요 없긴 한데 그래 필요 없네 해보니까. 몇 가지 올리는 거였지? 112까지 올리고 워리어 80에 나이트 32였나? 내가 막 지어내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야 힐링 있으니까 되게 신비롭다 느낌이. 얘는 힐링 플러스 자일까지 있는 거 아니야? 워리어 올라가면은 그냥 올리죠? 끝까지 그 뭐냐 솔저를
알면 못 때리나봐. 어니까 기다려주네. 풀 때까지. 더스틴이 잘 버텨줘야 된다. 더스틴이 버티는 거에 달렸어. 아. 데이비드 버텼어. 버텼어. 데이비드 버텼어. 아, 졌다. 아까만 못하다. 법사 몸 안 되는구나? 내 생각에 이거 딜을 어차피 더스틴이 받아주고 굳이 네크로맨서 가서 휴를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월드맵으로. 안녕하세요. 아서 30까지. 아, 별로 많이 못 얻었다. 이거 좀 아슬아슬해서 전맵 돌아야겠어요. 깨고 한 번에 바로 이제 서브탱커 누구였어 이름? 데이비드 올려서 데이비드 각을 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소설을 올려버릴까? 소설어 아직 파이어월 남았으니까? 파이어월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난 이름만 듣고는? 더스틴 풀피 유지해줘야 돼. 지금 힐러 셋에 자일까지 있는데 너무 지금 빡시네. 힐링이 많이 차려나? 셀프 힐링이 많이 차려나? 저 안정적이야. 아직 1500대야. 더스틴의 방어력이 중요하긴 하다. 생명력이랑 더스틴 중요하긴 하네. 더스틴 죽는 순간 끝나니까 더스틴 살면 이기고. 근데 1500이야. 야 이거 좋은데 갑자기? 아 갑자기가 아니지. 이거 전 스테이지지. 병신인가? 데이비드가 딜 넣어줘야 돼. 더스틴 산 상태로 마무리. 야 이게 뭐야. 자리 없겠다. 없겠어. 후메전 너 말고 그래도 좀 빼면 안되냐? 뚜껑 하나 생겼다. 쓸만한거. 어 여기 있네. 새로 된거 있네. 내놔봐. 레벨업. 어 갑파 생겼어. 320짜리 뚜껑 검도. 어 좋아. 강해졌어. 뭐 들어간다 그랬지? 황금기사? 아 너무 멀다. 개멀어. 112, 112 맞네. 월이 54네. 112까지 찍고 그냥 한 번에 순차적으로 다 올리죠. 어차피 낮아지니까 내려버리면은. 그럼 뭐니? 법사 장비를 바꿔주자. 이걸로 할래. 체력 몇이야? 1500? 어, 야, 서브탱커 1500? 이거 가능. 어, 내 생각에 가능. 1500이면 가능. 스킬 별로 안 넣어줬는데? 뭐 넣어줄 게 없었으니까. 더스틴을 데이비드가 이길 것 같다. 조만간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데이비드 믿고 있어. 야, 5스테이지인데 1000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아, 독 아프네. 내가 쓰면 쓰레기인데. 법사님이 딜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하다. 꼬라지를 보니까. 야, 벌써, 야, 10스테이지인데. 벌써 더스틴 가면 안 된다. 야! 데이비드의 진가가 나오는 순간이죠. 진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일라이랑 브라이 같이 녹아버렸어. 이것까지는 이기자. 어림없는 소리. 택도 없구만. 이거 못 이기니까 너무 수입량이 적은데? 저 이거 한번 박아놓고
야, 게임 시리즈로 3편이나 샀는데 모바일 게임만 하네? 아 이게 더 재밌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스팀 게임 지금 뭘 사도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는데 이거 지금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럼 이렇게 해줘야 되면 장르가 이제 바뀌면서 계속 비슷한 장르만 하니까 물렸거든요. 너무 지금 활기찹니다. 되게 좋네요. 캐릭터도 아기자기하고 이런 고전식의 이 디자인에 기반으로 한 게임을 하고 싶었거든요 전부터. 마음에 듭니다. 한명더 넣지 말고 그냥 스나이퍼업 해야겠다. 로빈이가 너무 약하다. 69나 되는 레벨은 데이비드보다 약해. 새로운 거 나왔니? 필요 없죠? 너가 답이야. 탄환 모으기 90 찍었죠? 독발하기까진 필요 없을 것 같다. 꼴을 보니까 뭐에 깜찍이는 귀엽구만. 아너뭐 스나이퍼 하면은 뭐 스나이퍼 기반으로 뭐 있는 거야? 여기 있네. 캐노비요. 38에 50에 50. 너는 아직 멀었네. 캐노비어 가게다 너는. 한번더 해. 데미지 늘었겠지? 캐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캐노비어 되면은 데미지가 확 세질 것 같네요. 475 적은가 봐.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야. 적었겠지. 좋은데 뭔가. 뭔가 엄청 센거 같은데? 착각인가?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긴 거. 의외로 이제 궁수계통이 잘안 먹네요? 예. 애틀을 안 먹네? 애틀은 썩어나는데. 썩어나는데 안 먹어. 이거 좀 그래도 이제 원로니까 로빈은 이제 오리지널 멤버니까 캐노비어까지 찍어주겠습니다. 어차피 스카우트 50 아처 50이면 지금 있는 과정이랑 똑같네. 자꾸 나온다 캐논. 몇이야? 스카우터 20에 아처 42야? 그랬어. 하나, 둘, 셋, 넷. 헤드샷 한번 넣어보자. 헤드샷은 별로 기대 안 하니까. 아, 헤드샷은 체력이 가장 많은 놈한테 한번 찍고 가자, 그래. 헤드샷 꽂고 가.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사람 모으기 쓰고요. 가까운 적이 일반 공격. 좋습니다. 이제 크로스 체인지 해야죠. 38 맞았죠? 불안하다. 어딨어? 저 뒤야? 아닌데? 아닌데? 앞인데? 앞인데? 닌자, 알케미스트, 템플라이트, 캐노비어, 캐노비어 여깄다. 아처. 아처로 4200원이나 먹어? 아, 너무 양아치다. 45. 야, 제일 비싼 거 뭐야? 이제 55짜리 끼네? 아처 따위도 이걸 낀다고? 134. 쓸수 있지? 탄환. 탄환 못 쓰네? 잠깐만. 일단은, 불화살 쓸수 있네. 불화살이라도 가. 어쩔 수 없어. 직업마다 약간 쓸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나 봐. 일단, 자동을 한번 돌리고, 잠깐만요.
야 이제는 딜 때문에 기술도 안 나는구만? 그래 딜이랑 탱이랑 밸런스가 맞았었는데 너무 탱에 신경 써서 전설 내가 좋아해서 너무 안 일했어. 내 생각에 데이비드가 갈 것 같은 로얄 가드? 어 이거 힐러 찍어야 되는데 솔직히 가망 없어서 더스트는 버려질 것 같아. 나 더슨 갈 뻔했네? 의외구만? 한 놈 더 낄까? 그래 그래 한 놈 더 끼자. 이거 다음 맵으로 아 누가 좋겠나 시프 한번 데려갈까? 시프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시프는 뭐가 되는 거야? 오드리? 아, 오드리가 시프가 됐네요. 전에 힐러였던 것 같은데 오드리 어딨어? 오드리는 여기다 놓겠네. 오드리는 그래서 뭐하는 애야 얘는? 좀 보자. 돈 훔치기. 오 야 이런 게 있어? 아 디버프가 있네. 무리편으로 만든다고? 시프가 선행인 녀석이 있나? 여기 있네. 닌자네. 오 암살을 해? 이 바쁜 와중에? 모르겠는데?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여기 있다. 어쌔신 수리검 담당이야. 일단은 레벨업 시켜주겠습니다. 데려왔으니까. 아 돈이 없구나. 암흑 하자. 암흑 이거는 좋은 것 같아.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것보다 좋은 거 안 나올 것 같아 왠지. 얘 한도에서. 왜냐면 딜이랑 탱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디오프 이것만 걸면 될 것 같은데? 오드리의 역할은? 어차피 난 얘 오래 키울 생각도 없고. 너 닌자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써보는 거지 뭐. 암흑 써봐. 그리고 에테르 남으니까. 어 제가 에테르 소모가 좀 클 것 같긴 하다. 돈 훔치기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오드리 실력 100인데 나름 잘 비빈다? 어 백인 주제. 아 나 이제 4군요 어, 아마 이제 될 겁니다. 로빈이 세기 때문에 1300이나 되고 더스틴이 녹을 것 같지 않아. 빠르게 캐노비어로 가야겠어. 캐노비어 되면은 딜이 확 올라갈 것 같다. 골을 보니까 더스틴 버텼고 3웨이브 버틸 수 있냐? 아 버틴다 한 웨이브 버텼고. 아 이거 좀 아슬아슬한데. 야 너무 훅 가는 거 아니니? 데이비도 버텼고요. 이기겠다. 어 이 정도면 이겨야지. 그렇지. 어 데이비도 위태위태해. 역시 티어가 나죠. 양손 무기야 디펜더? 이제 다시 도전해야죠. 일단 포메이션 보고 어디에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세히 클래스 변경 스카우터 저 스카우터 10만 더 올리면 된다. 스킬 뭐 있어? 넉백샷. 넉백샷 정도밖에 없잖아. 무기 이거 112 이상. 야 좋아요. 밑가서 도적이는 할 게 없다. 혹시 모르지 평타 데미지가 너무 세서 또 서브 어차피 몸 서브로 될 것도 아니잖아. 그냥 옆에 있는 것 뿐이잖아. 그러면은 더스틴 거를 분산시켜보자 한번. 어 이렇게 해보죠 한번. 어차피 이거 이길 수 있으니까 분산시키던 말던 이렇게 한번 해보죠. 브레드 필요 없는데 브레드 버릴까? 브레드 데미지 50밖에 안 되잖아. 데이비드 데미지 낫네. 어, 이거 중요하구나 티어가. 야 진짜 세다 얘. 200이야 데미지가. 그래 원래 근거리가 세야 돼. 근거리는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잖아 존재 자체가. 맞아 원거리는 뭔가 약간 이득 보는 기분이잖아 가만히 숨만 쉬어도. 그리고 제가 이제 힐링을 쓰기 때문에 어 멈추는 게 좀 많아서 앞에 세워놔도 뒤로 오네 알아서. 진짜 찾아가네.
힐링하기 힐링 안 하는 타이밍에 데이비드가 끌려가지 않으면 안 죽겠다. 이거 오드리도 좀 올려서 딜로 해야겠어. 저거 쓴 놈도 없네 딜. 그러면은 그 힐러 그 나이트 쓰는 직업이 양손무기 쓰겠지? 아무래도 나이트가 방패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워리어랑 솔저가 쓰는 것도 아니고. 어 재밌는데? 재밌어요? 아 저 쿨타임이구나 이게. 뭔가 했네 계속. 야 애들 채우는 거 쿨타임 돌아가는 것 좀 봐. 혐 하나도 안 죽었어. 더 있으면 살았죠? 10원만 하면 된다? 아니네 9원만 하면 되네. 아 50 찍어야 되지? 아 이거는 이제 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거는 이제 병사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키워서 진행을 해나가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아, 설명할 게 없네요. 내어위력으로. 어딨어? 닌자, 나이트, 소설어 어딨어? 캐논이요 여깄다. 50이네 좀 많이 남았잖아. 가자? 이거 해야겠다.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폭이 적어지네. 돈을 2만원이나 주는데? 이거 오늘 시작한건데 벌써 파티가 아주 알차죠. 구성지죠. 맘에 들어. 더스틴 잘 버틴다. 이제 밀릴 때가 됐는데 몇 스테이지 안 오긴 했지만 믿음직한데? 탱커라인 밀리니까 뭐 딜도 그렇고 뭐 탱도 그렇고 확 밀리는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든든하네. 어차피 데이비드가 세질 거고. 아유 위험하다. 이게 미스테리 오브 포춘입니다. 아 오드리 갔고요. 데이비드. 데이비드가 얼마나 데이비드의 진가 나오냐? 데이비드 데이비드 제발. 설마 이거 지냐? 두웨이브인데? 데이비드 데이비드. 어 데이비드가 해준다. 안 됐는데? 오 됐냐 됐냐? 야 역시 올려놓을만 했어 로빈. 다 전멸하고 혼자 살았네? 로빈 어딨냐? 구레법 퇴? 된다. 하나 둘 셋 팔로리기? 어 됐고. 케노비요? 어 뭐야 저기있다. 케노비요 모자가 이렇구나. 이래서 내가 몰랐지. 케노비요? 아 이거 바꿔줘야 된다. 장비는 솔직히 전사 껴야지. 아 와 200이네? 아직 스킬이 없어서 좋은진 모르겠는데? 황금 두구랑 아 최강 장비 어 좋습니다. 어 217 2600 됐다. 아 좋아요. 체력 회복량도 늘겠죠 이러면? 레벨업 스킬이 없어 지금. 아 여기 있네. 야 독을 바른다고 캐논에다가? 다리 노리기랑 팔 노리기 이동 불가. 모든 유닛에 다리를 노릴 수가 있다고? 아 적 하나에게 데미지 주고 전부 다 이동 불가한다. 아 팔놀이기만 쓰자. 보니까 별 필요 없다. 팔놀이기만 쓰면 될 것 같다. 어 팔놀이기만 쓰고 마나가 넉넉하긴 한데 솔직히 애매한 거 쓸 바에 그냥 평소 때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거슬려요 이펙트만 하려 하면은. 좋습니다. 이제 캐노비어가 생겨서 바깝하겠죠 뭐. 캐노비어가 이제 클래스 자체가 높기 때문에 더 세겠지? 뭔가 뭐 약간 경단 같은 거 던지죠 지금? 아니 좀 느린데? 저 자체가? 저거 좀 곤란한데? 아, 더스틴이 세져서 괜찮을라나? 데이비드 올리자 이제.
오드리를 올리던 데이비드를 올리던. 아, 딜이 부족하니까 오드리를 올려야 되려나? 아니다. 딜은 로빈이 넣잖아. 딜은 캐노비어가 넣으니 캐노비어라고 하자. 아, 이 클래스가 이제 이름으로 구분하면 좀 그러니까 캐노비어가 넣으니까. 저거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캐노비어? 아니겠지? 아, 캐노비어 좀 올리고 생각하자. 아, 이거 좀 싸하다. 좀 알싸한데? 깔끔하게 먹었어요 일단은. 더스틴도 거의 안 달았고. 캐노비어 좀 올려두자. 스킬도 써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아, 얘 말고 캐노비어 뭐 배울 수 있어? 80 먹어? 야, 다섯 명에게? 괜찮네. 파이어 캐논도 다섯 명이고. 이거 24까지 찍어야겠다. 얘는 찍어야겠다. 이거는 파이어 캐논을 위에 두고, 그리고 팔로리기. 됐다. 여기까지만 찍으면 될 것 같다 얘는. 이 이상은 갈 필요 굳이 없을 것 같고, 얘는 여기까지만 다 일단 찍어두고 다른 녀석 올려야겠는데. 데이비드 올려야겠죠 아무래도? 한 번만 더 돌리죠. 캐논의 파워를 봐야죠. 뭐 쓰고 있는 거냐? 투사체가 없구나 파이어 캐논은. 그런데 그냥 터지네. 대포알 같은 게 안 나가네. 야, 개쎄 보이는데? 오드리 필요 없다? 아, 보니까 탱만 있으면 돼. 데이비드 올려야 된다. 데이비드가 이제 힐탱이니까 올라가면은. 야, 이제는 에트르가 견디질 못해요. 에트르가 못 견디다는 건 일라이가 전위로 안 간다는 거죠. 네크로맨서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당장에 진행해서 약간 이제 약간 시너지 받으려면은 역시 데이비드네. 데이비드만 믿고 가야겠어. 어우, 강력해. 애들은 풀이야. 법사보다 캐노비어가 더 써, 마나를. 다음 스테이지. 아이, 깨버려, 그냥. 내 생각에 가능하다. 서브 탱커도 있고, 꿀릴 거 없네. 아직까지도 에테르가 부족할 일은 없겠어. 형 뭐하면 힐러 하나 더 넣으면 되고, 후위에다가. 힐러가 없었을 때가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 같다. 약간 이제 미트이트한 감이 있었는데. 벌써 녹았어요 더스틴. 이거 좀 위험하죠? 딜이 올라가서도. 오드리까지 싹 녹았습니다. 아유, 이거 지겠는데? 잠깐만, 지겠는데? 일라이 죽었는데? 졌잖아. 야, 뭐 파이어샷 같은 거 써봐. 뭐 하는 거야? 돌아다니기만 해. 야, 이거는 탱의 문제다. 아, 이거 왜 도전해? 아니면 힐러를 클릭까지 찍어야 되나? 아, 그럼 에테르가 부족해질 것 같은데. 얘가 에테르 모을 시간에 스킬을 쓰니까. 에테르는 뭐 지금도 남아도니까 뭐. 더스틴 반피. 안돼 안돼 안돼. 버텨야돼 버텨야돼. 더스틴이 핵심이야. 딜도 더스틴이 제일 세거든요? 평사 딜은? 그냥 기본 딜은? 물론 탱커라서 약간 딜 시너지를 안 받긴 하지만. 다다음 라운드까지 버텨야 돼. 이긴 것 같다. 야, 이거 개 운빨 게임이네. 나는 손댄 거 없는데. 버텼어 버텼어. 마지막까지 가겠는데 골을 보니까. 너무 강하다. 캐논 슈터가 한번 들어갈 때 되면은 엄청나게 들어가네. 팔로리가 필요가 없어.
5명까지 스턴이라는데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포메이션 이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싸우면 될것 같네요. 아, 데이비드야. 데이비드 112라 그랬나 내가? 와, 진짜 많이 올려야 되는구나. 메인 가면 레벨업 하겠지, 꼴을 보니까? 메인 가자, 그럼. 됐죠? 36 됐죠? 에틀리 양 올라갔고요. 여기서 이제 고용을 하자. 아, 이거 말고. 아, 이거 전맵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네. 한번 끊죠?